시카고에는 제약회사 FB가 최근에 조금 그 어텐션을 받고 있어요. 왜냐하면 주식이 6일째 계속 뛰고 있으면서 하이 그로스 스탁과 그다음에 디비던을 잘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, CNBC의 애널리스트는 제이슨 스나입은 앞으로도 그큰 제약 큰 약들이 스카이리지나 브린벅 같은 큰 약들이 휴미라를 대신해서 크게 올라갈 것이다,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디비던도 다른 그 회사들과 같이 많이 주고 있고, 그래서 fast growth with dividend으로 보면 좋겠다,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FB는 한때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세일즈를 올렸던 휴미라를 많이 팔고 돈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벌은 회사죠. 지금은 주식이 전반적으로 5일 한달 이렇게 보면은 떨어졌던 것이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 FB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디비던도 상당히 섭섭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주식도 올라가고 디비던도 주고 하면은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